안녕하세요. 바오세미입니다. 2024년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장덕리 시골집 바오세미 농원에서 오전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뜰안의 정원. 맨드라미 꽃을 엄청도 많이 심어놨더니 요즘 너무 예쁜 꽃을 많이 집에서 보면서 힐링한답니다. 꼭 닭벼슬처럼 생겨가지고 이 맨드라미 꽃이 은근히 예뻐요. 그래서 해마다 많이 심어놓는데 이게 실제를 보면은 훨씬 더 예쁘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해놓을 예정이에요. 이게 이제 시루도 이렇게 하면은 내년에 또 씨가 떨어져 가지고 계속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씨도 받아 가지고 시루도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모종을 해놔 가지고 나눔도 하고 그랬답니다. 와, 예쁘죠. 맨드라미 꽃도 예쁘지만 다른 야생화 꽃들도 요즘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이게 영상을 안 찍어 놓으면은 몇월달에 무슨 꽃이 피고 몇월달에 무슨 꽃이 피고 이거를 다 잊어버린답니다. 요즘 또 란타나 꽃이 이게요 색상이 한 7가지 색상으로 변했는데요. 이게 이제 쬐끄만 거 하나를 모종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이게 하나인데 하나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뚝 잘라서 삽목도 하면서 삽목도 한 엄청 많이 한 70개 80개 정도 삽목 만들어 놔서 다른 데도 계속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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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꽃을 만들었답니다. 꽃화분 예쁘지 않나요? 시골집 바오세미 농원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또 이쪽은 일일초 매일초라 그러죠. 이게 매일매일 꽃이 핀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삽목이로다가 해놓은 건데요. 수도 없이 해놨어요. 그랬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 란타나, 일일초, 다할리아꽃, 칸나꽃, 하얀 나비들이 배추벌레. 자, 배추가 제가 이렇게 모종을 했는데 별로 좋지는 않은데 구멍이 뻥뻥 뚫어졌네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모종 키우기를 하는데요. 은근히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할미꽃 모종이랑 매발톱 모종인데요. 여기는 거의 한 6년 정도 된 거예요. 이거 땅에다 심으면 많이 퍼졌을 텐데 제가 화분에다가 이렇게 키우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인증사 찍으면서 요즘 달맞이 꽃이랑 엄청도 많이 바오세미 농원에는 항상 추나추동 사계절 항상 2월달에 피는 꽃, 3월달에 피는 꽃, 4월달에 피는 꽃, 5월달에 피는 꽃, 6월달에 피는 꽃, 7월달에 피는 꽃, 8월달에 피는 꽃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달별로 요거는 예쁘죠. 철포백합이에요. 이렇게 다 지면서 철포백합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무편집이로다가 해놓은 거는 하루하루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는 이제 무늬맹문동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제가 밭에다가 텃밭에다가 심어놨답니다. 이게 무늬맹문동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유홍초고요. 유홍초꽃도 은근히 예뻐요. 유홍초꽃 예쁘지 않나요? 유홍초꽃이 보기보다는 별꽃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제가 텃밭에다 심어놨더니 막 줄을 타고 막 올라간답니다. 이쪽은 더덕이고요. 더덕서부터 여기는 김장할 때 쓸 파서부터 여기는 아삭이꽃서부터 제가 왜 여기로 이쪽으로 오느냐 하면은 오늘 가을 오이를 심어놨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가을 오이를 심어놨어요. 여기다가 쭉 심어 놓으면서 와 제가
가을로이 보여드렸죠. 이제 목화꽃을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왔답니다. 여기는 이제 가을 가지서부터 가을에도 실컷 따먹을 수 있도록 가을 가지도 심어놓고요. 여기는 이제 목화꽃을 텃밭에서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목화꽃이에요. 목화꽃 예쁘죠? 질 때는 이렇게 분홍색이로다가 오므라들면서 이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목화꽃이 피었다가 그리고 이제 하얀 소미로 나중엔 변해요. 이거 그러면은 이 나무를 집안에다가 하면은 하얀 솜처럼 예쁘답니다. 오늘도 5분 영상을 바우스미 농원에서 찍으면서 오후 시간에는 12시에는 양심소에서 부부 침묵회 신랑 초등학교 동창회 부부 모임이 있답니다. 양심소에서 맛있는 점심 먹을 거랍니다. 모두 안녕! 영상 찍었습니다. 목화꽃 예쁘죠?